하는 육수가 그럼 왜 이렇게 맛있고 진한 거예요? 그러면 내 카페에 다시 끓일게. 아니 여러 가지 들어가요. 네, 몇 가지나 들어가요? 8가지. 냉면을 비법은 가게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 잠시 후 주방 한쪽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달인 부부. 멀리서 봐도 범상치 않은 재료임이 느껴집니다. 세상에, 아 이게 다 뭘까요? 이렇게 사태가 있어가지고. 문이 여기 안에 살짝 볼 수 있어요? 네. 40년 냉면 노하우의 역사적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. 꽁꽁 싸매놓은 면포를 걷어내자 뭔가에 덮여있는 고기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 이거 뭐예요? 마늘이요. 마늘을 데치면 고기가 더 부드럽고 더 맛있어요. 오. 이건 무 같은데요? 네, 여기도 무. 무를 또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같이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. 먼저 핏물을 빼는 과정에서 채 썬 무를 바닥과 고기 사이사이에 틈틈이 깔아준답니다. 사태에 제일 좋은 걸로 쓰고 또 고기에 그 흙의 냄새 있잖아요. 그걸 제거해줘요. 무가 들어가면. 바로 육수를 뽑는 거예요? 아니요. 바로 뽑는 게 아니고 이걸 또 숙성을 시켜야 돼요. 이거. 바로 그때 무언가를 고기 위에 살포시 올려줍니다. 곱게 갈은 마늘이군요. 놀랍게도 마늘이 거의 한 대접이나 쓰였습니다. 자, 이제 깨끗한 면포에 덮어 시간이 흐르길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거거든요. 고추에 드는 캡사이신이 고기의 단백질을 만나면 단백질을 파괴시켜요. 근데 고기가 쫄깃거렸거든요. 그래서 여쭤보니까 강불에 한 시간만 딱 삶아내신대요. 그러니까 고기는 부드러운데 육질은 쫄깃하게 살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그 상태로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집 냉면 맛의 비밀, 무 마늘 숙성이 끝이 납니다. 과연 하루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고기의 자태. 네, 재료도 들어가고 네.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.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, 어머님. 빠른 시간에 센 불에다가 끓여야 돼요. 강불로 그냥 빠르게 삶아야 돼요? 강불로, 예, 그렇게 해가지고. 오직 달인 부부만이 아는 비율로 사골과 사태 육수를 배합해주고 빠른 시간 센 불에서 후루룩 끓여낸답니다. 실패도 많아져요. 버린 것도 많고. 많이 먹어보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많이 좀 버려보고 그랬어요. 실패도 많아지고 처음에. 쓰디쓴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이제 많은 이들의 인생 음식으로 등극한 달인의 냉면.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부는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.